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뭘 소개해드릴 거냐면 지금 이제 카메라 앞에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거 지금 두 개, 총 이거 두 개인데요. 이제 핑과 제이크 초코 스틱과 원피스 초코 스틱인데요. 이게 같은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총 10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봉지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핑거와 제이크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런 통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안 뜯은 거고 이거는 제가 뜯은 거예요. 먹는다고 동생이 먹어보는데 이게 뜯었거든요. 이게 뜯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제가 이거 뜯은 건데요. 뜯은 제품은 이제 먹는다고 뜯어가지고 이런 제품이 돼 있어요. 원래 이런 통에다가 네, 핑과 제이크 이런 통에다가 네, 이런 통에다가 이제 이런 통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이때 제가 오늘 제가 탑마트 가가지고 이거 1,000원에 구매했어요. 원래 1,000원짜리가 아니고 이제 이게 시중에서 이제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보통 한 3, 4천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 이게 3, 4천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1,000원 주고 구매했다 보니까 정말로 저렴하게 구매했거든요. 스틱 안에 10개 정도 들어있고요. 이제 14g이고요. 한개 칼로리당 한 개당 칼로리는 이게 100g당 509칼로리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당 칼로리가 이게 이렇게 집에 종이 가려져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이게 하나당 칼로리가 100g에 509칼로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100g에 509칼로리 이게 나누기 하면은 아마 50g이면은 아마 200 이제 이게 반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50g이면은 이거 5개 100g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0g이면 이게 10개에 140g인데 100g이면은 한 이게 한 이제 5개에서 6개 정도가요? 이거 이제 5개 정도 이제 칼로리가 한200몇 칼로리겠죠 어쨌든 간에 저하고 동생하고 이제 이게 한몇개 나눠 먹다 보니까 5개까지는 안 먹었지만 이제 동생이 3개 먹었고 제가 4개 먹은 것 같은데 이제 먹고 이렇게 남은 건데 원래 이런 통에 들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런 통에 들어 있고요. 이제 핑과 제이크 여기 보면은 이제 카툰이라고 핑과 제이크던 만화 있잖아요. 네, 만화가 있잖아요, 여기. 그, 카툰이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죠, 여기 카툰 네트워크라는 이제 영어가 써져 있네요, 어쨌든. 아무래도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거겠죠? 아무래도 카툰, 이제, 핑과 제이크니 카툰 네트워크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근데 얘가 이제 무슨 공주님인가? 그럴 거고, 여기는 이제, 얘가 핀인가요? 얘가 핀이 맞겠죠? 어쨌든 얘가 핀이고, 제이크는 약간 그 노란 색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곰인형은 아닌데, 곰인형 비슷하게 생긴 애라고 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간에. 약간 걔는 알지만, 이제, 걔는 아닌데, 약간 노란 색깔. 어쨌든 간에 곰인형 비슷하게 생긴 애. 어쨌든 그런 거? 곰인형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그런 애가 좀 어쨌든 간에. 있잖아. 얘 같이 붙어 다니는. 얘가 핀이고 노란 색깔이 제이크고 어쨌든 간에 그거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그 무슨 공주님인데 핀과 제이크에 나오는 그 공주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100g에 509칼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이제 5개? 이게 한게 14g이니까 이게 14g이니까 140g이잖아요 그러면은 100g이니까 14 곱하기 5 하면은
90인데? 5개 하면 90이구나. 그럼 이게 한, 이게 6, 7개 정도 되나 보네. 이게 전체가 509칼로리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거는 얘하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 이거 크라운? 네, 크라운 제과에서 만든 건가요? 크라운 제과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선영푸드라는 데서 만들었네요. 이제 크라운 제과에서 판매한 상품이네요. 선영푸드라고 돼 있어요. 제조원이 선영푸드 밑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잠깐만, 얘도 같은 데에서 만든 아마 얘도 같은 데에서 만들었겠죠? 아마 얘도 원피스 거인데 얘는 네, 선영푸드 맞네. 같은 데서 만들어졌겠네요. 어쨌든 두 개다 같은 데서 만든 제품인데 얘는 이제 핑가제이크 초코스틱이고 얘는 이제 원피스 초코스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다르신 게딱 느껴지나요? 이게 투명 그 용기다 보니까 보이는 색깔 약간 이제 예, 약간 투명 파란 색깔처럼 보이는 스틱 자체가 파란색 스틱이고 얘는 약간 하늘색 봉지 색깔 얘는 아까 파란색보다는 핀거 같은 경우는 약간 하늘색에 가깝고요. 얘가 그 제이크죠. 얘가 이 노란색 이 봉지는 얘가 제이크죠. 어쨌든 간에 여기 약간 색깔이 좀 봉지 색깔만 다르지 아마 과자는 똑같은 거일 거예요. 맛은 예, 네, 아무래도 같은 데에서 만들었으니까 약간 뭐죠? 이제 봉지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한쪽은 원피스, 한쪽은 핑가제이크 이렇게 각각 이제 1,000원씩 주고 구매했는데요. 네, 이것도 산마트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뭐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과자. 과자. 과자 2라고도 있어요. 과자 1, 과자 2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과자 1이고요. 요쯤에, 요 밑에 여기쯤을 과자 2라고 되어 있어요. 잘안 보이네, 이게. 이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카메라 자체가, 네, 과자 2라고 돼 있긴 하네요. 어쨌든간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1,000원짜리 이게 10개 드는 거니까 한 개당 100원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1,000원이니까 10개 1,000원이니까 한 개당 100원씩 스틱 하나가 100원씩이네요. 어쨌든간 저두개 샀거든요. 이거 두 개, 얘도 두 개, 두 개씩 샀습니다. 두 개, 두개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두 개씩 샀어요. 4,000원 정도 들었고요. 제 돈으로 구매했고요. 지금 오늘 이 탑마트는 이제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 너무 신상 이런 게좀 저렴하게 나오더라고. 가끔 이제 세일할 때. 거기 같은 경우는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제 할인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요일이나 이제 예, 평일 수요일이나 이제 목요일 같은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탑마트 가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예,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주로 이제 평일에도 이제 주말에도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주로 이제 수목 예, 요 이제 그날에 좀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제가 이거 1,000원짜리 가길래 너무 좋아가지고 구매했거든요. 원래 1,000원짜리가 아닌데 아마 1,000원짜리로 한거 보니까 좀 저렴하게 해서 아마 구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원래는 이게 1,000원짜리가 아니고 이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한 3,000원인가요? 3,000원 얼마인가요? 어쨌든 4,000원인가? 그쯤에 아무래도 팔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마트 가니까 이게 핑가제이크 이거는 못 봤고요. 이게 있었는데 이게 1,980원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는 10개 듣는데 아마
예, 98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크라운 1,000원 묶음이라고 돼 있거든. 이게 묶음이 뭐냐면요. 이제 과자 같은 거에 1,000원에 묶어가지고 파는 게 가끔 있어요. 산마트 가면요. 예, 그런 거 이제 스티커 붙여놓는 거다 보니까. 예, 마트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이제 과일도 있지만 뭐, 저렴한 게 가끔씩 있죠. 과일 같은 것도 가끔 저렴한 게 있고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좀 저렴한 게좀 있어요. 두부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보통 가면은 거의 1,000원 안은 무조건 살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1,000원 안은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렇게 사봤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집에 지금 안 계세요. 엄마는 이제 일하러 가셨고 저희 아빠는 이제 저녁 먹고 나가셨고 외출 나가셨고 어쨌든 간에 지금 집에는 저하고 동생하고 고양이 딱 셋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또올 때까지 기다리고 저는 이제 영상 이거 찍고 나서 마무리 하고 영상 편집하고 이제 제 유튜브 하고 카카오 TV에 지금 올리고 있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봐주시니까 조금 저야 뭐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뭐 유명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예, 비록 뭐 제가 유명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저는 아무리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올게요. 어쨌든 간에 어떤 영상 올지 저도 확신은 몰라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댓글에 뭐 이제 막그 재미난 거 혹시 있으면 한번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한번 댓글 보고. 그럼 이만 빠이. 다음에 봬요.